오늘도 퇴근하고 나서 아지트에 도착한 시간은 6시 50분이에요. 근데 여름하고는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. 그래서 색깔이 조금 다르죠. 이제 좀 많이 어두워졌어요. 퇴근하고 또 열심히 달려온 이유가 있는데, 배추는 다 심었습니다. 배추는 제가 이제 어제 심어서 심은 지 하루쯤 됐고,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배추를 기르시는, 이제 잘 기르시는 농사 짓는 분들 그 유튜브도 많이 보고, 제가 배추를 올해 하면 이제 그 다섯 번째 배추 농사를 하거든요. 근데 그냥 심고 뭐 벌레가 생기면 잡고 뭐 그렇게만 했었어요.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 마늘, 마늘 갈아서 파는 거 있죠? 간 마늘을 세 봉지 정도 사왔습니다. 배추는 지금 총 어제 70포기를 어제 심었고요. 어제 심은 배추들이 이렇습니다. 쭉 보시면, 뭐 좀 너무 가까이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, 이렇게 쭉 둘러서 여기 새로 만드는 밭에 70포기 정도 심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닐 덮지 않은 데는 무 씨를 뿌릴 겁니다. 무 씨를 뿌려서 기를 거고, 심고 나면 이 어린 잎들을 먹으려고 금방 벌레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. 금방. 그래서 여기가 뭐 성장점이 있다고 하는데, 이 성장점을 먹어 치워버리면 이제 배추는 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태 그거 잘 모르고, 죽으면 제가 뭐 어떻게 잘 못 키워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었죠. 제가 뭐 이렇게 그 배추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, 오히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농약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그런 고민을 했고,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농약을 치지 않았습니다. 뭐 기껏 제가 그 전에 복숭아 때 말씀드렸던 마요네즈를 희석해서 뿌리거나 뭐 식초를 굉장히 희석해서 뿌리거나 이렇게는 해봤는데, 뭐 아시겠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없습니다.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저 복숭아 때 이 마늘 우려낸 물을 뿌려서 복숭아를 키우겠다고 얘기했는데, 그것도 복숭아 그 수확이 없는 걸로 봐서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이제 올해 이 배추 농사를 마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안 돼도 할 수 없고 잘 되면 좋고. 그래서 마늘을 이제 계속 물에 불려서 그 마늘 불린 물을 자주 여기다 뿌리고, 나중에 좀 크면 이제 물로 씻어내면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후에 9월달 이후에 배추농사의 그 테마는 마늘물만 가지고, 마늘 우려낸 물만 가지고 배추를 얼마나 잘 키워낼 수 있을까, 이거에 대해서 메인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하고요.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들, 여기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좀 하고, 며칠 있다가 와서 한 2, 3일 있다가 오면 다시 마늘 물을 한번 뿌려, 우린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마늘 우려낸 물을 뿌리는 걸로 아침 이중생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